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금입니다. 제가 오늘은 CU 편의점 자주 가죠? CU 논란의 기소는 아니고 편의점에서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빵코너 했던 감남만주를 리뷰해보려 합니다. 하진수 크림이 생크림이 아니라 약간 연출된 이미지지만 진득한 크림 느낌이고 저는 이제 밤맛 만주 죄송해요. 죄송해요. 그 특유의 밥맛 있잖아요. 그걸 원하고 산 건데 사진 안 보고 샀거든요. 요거만 봤거든요. 크림이네. 지금 처음 알았어. 먹기 전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. 저는 지금 매운 컵라면을 먹었는데 라면 좀 질려요. 오늘 먹고 어제 먹고 이랬고 오늘 두 끼 라면 먹고 어제 한 끼 라면 먹고 질려가지고 산 거 먹으려고 합니다. 삼립? 삼립 거네, 삼립. 샘립이 샘. 주종 발효된 거 같아. 막걸리 발효된 단팥빵 먹었잖아요. 이것도 주종 발효된 거를 모르고 샀는데. 만만만주. 우연이구나, 신기하지? 만주라고 영어로 썼어. 세팔구만. 제가 한번 먹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가격은 조금 적당한 것 같은데, 30원. 많이 들어있어. 맛이 궁금해요. 이렇게 생긴 디자인 오랜만에 보시죠. 좋아하는지 한번 먹어볼게요. 제가 앙금 그 우리가 아는 그 만주 맛, 만주의 앙금 진짜 맛있어. 조금 씹었는데도 밥맛이 가득해. 내가 아는 그 맛이야. 뭔가 리뷰할 필요도 없어. 옛날 만주 맛 제일 맛있는데 목에 좀 막혀서 이거 얼음에다가 초록매실이거든요. 약간 옛날 메뉴 미니만주 작은 거 맛있어. 밥맛만주죠. 이름이 미니만주를 될 것 같아. 밥맛 확실히 나. 작아 생각보다. 근데 한번 내 손이 커서 그런 거지 지면도 은근 많고 양도 괜찮은 거 적당한 것 같아. 질리지 않게 너무 커도 그렇잖아요. 다른 거 리뷰할 필요가 없다. 10점 만점에 8점이죠. 되게 맛있어. 약간 많이 먹으면 질리는 맛인데 그래도 옛날 빵 특유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추천합니다. 이 맨들맨들한 표면 두툼한 빵 제일 맛있는 부위 내 기준 윗부분 그리고 가득 찬 밥맛 만주. 라면 질리도록 먹다 이거 먹으니까 좀 구원받은 것 같네. 잘 산 것 같아. 좋아요. 추천합니다.